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저희 아파트 곁에 있는 흙길 공터에 나와 있습니다. 어제 제가 그 66번 영상을 올렸는데요. 거기에 보면 제가 초당산을 약 1시간 정도 걷고 나서 신발을 신고 주변 아스팔트 또는 뭐 화단 이런 보도블럭을 실험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도 접지 테스트를 했었죠.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죠. 비가 내리는 날에는 보도블럭, 아스팔트, 화단 이 모든 것이 접지가 됐고요. 특히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도 접지가 됐었어요. 그런데 여러 분들이 다양한 또 그 의문을 제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은 지금 비가 내리는데 그 다음 날이죠. 지금 다시 나와서 다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지금 어제와는 달리 두 개의 신발을 갖다 놨습니다. 그런데요, 제가 이 신발을 이렇게 지금 양쪽 신발을 신었잖아요. 지금 어제와 똑같은 신발을 신고 제가 접지 테스터기를 이제 휴대용 접지 테스터기를 땅에 묻고 자 이걸 이렇게 접지를 해보는데 불이 들어오지가 않아요. 접지가 되지 않아요. 자 맨발인 상태에서도 접지가 안 돼요. 어제는 양말을 신었거든요.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제 양말을 그 일반 양말이 아니라 그 이 접지 양말을 신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접지 양말을 신었는지 그냥 양말을 신었는지 그때는 몰랐거든요. 근데 제가 실험을 오늘 해보면서 접지 양말을 신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접지 양말을 신었다는 것은 맨발을 한 상태와 같잖아요. 접지가 되니까. 근데 오늘은 이렇게 접지가 안 되는 거예요.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자, 양말까지 신어볼게요. 똑같은 양말을 신었는데도 접지가 안 되고 있어요. 잠깐만요. 네.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 신발도 제가 두켤레인데 접지를 한번 밖에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이렇게 비닐 속에 지금 접지 테스트기를 넣었다가 뺐는데요. 자, 이 신발, 분홍색 신발 한번 해볼까요? 네, 불이 들어와요. 아래쪽도 접지가 된다는 거예요. 자, 옆에 있는 신발 한번 볼까요? 옆에 있는 신발은? 이쪽은 접지가 된다. 잠깐만요. 이쪽이 접지가 되나요? 이쪽은? 접지가 안 되고, 요 위도 접지가 안 돼요. 여기 제품이 좀 다르잖아요. 이쪽만 접지가 되네요. 자, 안쪽도 접지가 될까? 안쪽은? 안쪽은? 지금? 접지가 안 되고 있어요. 이쪽을 한번 볼까요? 이런 안쪽이 접지가 되네요. 이쪽 신발은? 여기서 알 것은,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, 신발마다 접지가 잘 되는 신발이 있고, 그렇지 않은 신발이 있다. 결국은 이런 고무 같지만, 이거 전도성 어떤 가죽을 사용해서, 그럴 수도 있다. 뭐, 이런,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, 지금 접지가 되는데, 내 몸이 접지가 안 되는 이유는,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, 그쵸? 지금 제가 오늘은요, 아직 맨발로 흙길을 걷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, 저항이 되는 다양한 불순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. 활성산소라든지, 정전기라든지.
어제는 한 시간 이상 초등산을 걷고 내려와서 신발을 신고 접지 실험을 했기 때문에 내 몸의 저항값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 이런 뭐랄까 소량의 이 접지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내 몸이 반응을 했다는 거죠. 그렇게 지금 아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제가 지금 거의 한 30분 이상 이렇게 일부러 땅을 밟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제가 제 몸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. 와, 와, 지금 들어왔죠? 와, 세상에. 지금 거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. 이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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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그럼 이쪽 신발도 한번 볼까요? 이쪽 신발은 어떻게 될까? 이쪽 신발은 아까 안쪽에 그 접지가 안 됐었잖아요. 그러니까 접지가 아직 안 되고요.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접지 양말을 신었다는 거예요. 접지 양말. 그러니까 어제도 분명히 제가 접지 양말을 신었던 것 같아요. 와, 세상에. 자, 그러면 접지 양말 신은 상태와 이건 일반 양말을 신었거든요. 발을 들고요. 이걸 한번 어머나? 어머나? 일반 양말도 돼요. 이 접지 양말이고요. 일반 양말이거든요. 제가 지금 비가 내리는데 우산도 안 쓰고 눈물이 나네요, 진짜. 정말 잘못된 어떤 상식을 전해드리면 안 되니까 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시간 가까이 비를 맞으면서 젖어있는 땅바닥을 이렇게 신발 양쪽으로 신으면서 테스트를 계속 했거든요. 내가 정말 잘못된 실험을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잠깐만요. 이쪽 신발도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제가 접지가 되나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다시 한번 정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신발이 다. 결과적으로는 모든 신발이 또 모든 양말이 비가 내릴 때는 접지가 된다는 거예요. 정말 희소식이죠? 그쵸? 어떤 열정이 제가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도 한 시간 가까이 이런 실험을 하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. 지금 제 눈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는 이렇게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데요. 많은 분들이 이른 비 오는 날 집에 계시지 말고 빗길을 걸으면서 많은 치료가 되고 또는 회복이 되는 꼭 그렇게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라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